양보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응성만 부리고 싶어. 응성만 부리고 싶어. 아기가. 자, 우리 정희님은? 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집착해가지고 혜란이 못 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막 극단적으로 거부해서 버리니까 그게 한번 올라올 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네. 일심동체. 그래갖고 딱 하나 돼서 그냥 수치를 떨면서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리죠. 집착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왜 울어? 사랑받고 싶어요. 두려움이 싶은데. 엄청 올라와요. 근데 지금 막 슬프기도 하잖아. 네, 슬프기도 하고. 두려워요. 이상하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두렵다고 생각해. 그리고 되게 슬프다고 서럽다고 생각해. 사랑 못 받은 놈이 거부해. 그렇게 두렵다고 서럽다고 거부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슬픈 마음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도 아니야. 이상해요. 그렇잖아. 사랑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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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내 여자 마음을 서럽다고 서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이 마음에 이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버린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온통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나 아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아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무한테나 이 아기가 뜨면 그냥 아기를 한 거야. 첫 번째 누구한테 했느냐? 남편한테. 두 번째 자식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하면서 의식이 있을 때는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내려갈 때는 전혀 나는 사랑 안 받고 싶은 여자로 거부했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다가 딱 올라오면 그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져.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아기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존재야. 다 굽히고 막 그냥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전혀 안 쓰거든. 근데 가까이 하면 가까워질수록 어때? 그냥 합체가 돼버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온통 사랑받고 싶은 아기 자체가 되니까 화도 더 많이 나. 왜냐하면 당연히 나한테 사랑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기대했던 만큼 안 해주면 어때? 미워. 미움을 잘 쓰게 돼요. 남편이 사랑 줄 수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난 사랑 받아야 돼. 왜? 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봐. 부인이래도 예쁜 짓 할 때만 사랑받는 거야. 부인이 아니래도 예쁜 짓 하는 사람은 이쁜 거야. 그치? 근데 그걸 몰라. 사랑에 너무 집착해서 사랑받고 싶은 애기와 하나가 되면 당연히 사랑받는 거야. 너무. 그리고 이유를 댈 때 이렇게 되지. 나는 부인이잖아. 자식들한테는 나는 엄마잖아. 여기 서경지부의 다른 스텝 보고는 나는 도반이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이유가 돼. 난 열등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날 이해해야 되잖아. 날 사랑 줘야 되잖아. 혜란님 보면 스승이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걸 붙잡으면서 이유는 없는 거야. 여러분 냉정해야지. 이유는 없는 거라고. 사랑 받을 놈이 받고 못 받을 놈은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도 당하는 거야. 딸들이 미움을 쓸 때 혼내줘야 돼. 미움 쓸 때 미움 줘야 되거든. 근데 딸이잖아? 이런 꼼짝 못해. 딸이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 쓰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는 그 이상한 행태를 계속하잖아. 사회에 나가서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응? 내가 내 자식이 무능해. 회사 물려주면 망할 것 같아. 절대 안 물려줘야 되는 거지. 근데 자식이니까 그리고 줘. 이 애고들은 이래서 폭망이야. 능력 없으면 안 줘야 되고 자식이라도 미움 쓰면 안 줘야 돼. 버릇만 나빠져. 부모니까 자식한테 막 수치 주고 미움 쓰면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줘야 돼. 나한테
부모로서 부모답게 얘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부드럽게 하고 날 자식으로 인정할 때 해줘야지.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경험 없는 사람 되는 거라고. 그 집착이 가해자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당연하다고.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내 여자를 내 여자를 아프다고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 올라오면 집착이 올라오면 그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어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해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해받아야 된다고 뺏는 가해자를 썼습니다. 뺏는 가해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뺏는 가해자 뺏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을 때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야. 자식이 그래서 부모한테 제일 큰 가해자야. 당연히 다 줘야 돼. 부모가 제일 큰 가해자. 당연히 내 말 들어야 돼. 넌 자식이라.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가 어딨어. 서로 소통하고 불행하고 힘들면 이렇게 양보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절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게 가해자인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죄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쓸 때 이게 너무 당연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고 느낄 때 그거 가해자인 거죠. 이걸 인정 안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가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아기 마음인 거야.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셀수록 아기야. 인정사정 없어.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왔어. 막 다 죽겠어. 그러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어떻게 해요? 아우 엄마 힘들지 좀 쉬어. 그런데 어린애기는 어때? 엄마 안아줘. 안아줘. 업어줘. 이래. 힘들어. 그러면 에에 이래. 인정사정 없어.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너무 당연해. 나는 엄마 애기지. 자식이지. 그래서 아기 마음은 어떤 게 아기 마음이냐. 무조건 사랑받고 싶은. 이건 당연하다고 쓰는 집착일 때 몽뚱이가 어른이라도 아기인 거야. 인정사정 없는 거야. 남이 힘든데도 왜 너 나는 이해 안 해줘? 왜 너는 나 이해 안 해줘? 너는 나 사랑 안 해줘? 이것만 생각하거든. 그 애기. 그 애기를 애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내 몸을 보고 나는 50 넘어서 나는 어른이야. 마음이 아기인데. 그 아기 마음을 어릴 때 인정하지 못했지 그치? 너무나 버리고 자랐어. 사랑만 받고 싶은 애기를. 그 마음을 인정하고 자랐어야 사랑받을 때는 고맙고 내가 예쁜 짓 해서 사랑받을 줄 알고 이렇게 사랑만 받으려고 할 때 조금 힘들면 이거를 안 받고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랑 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만 받고 싶고 나만 이해받고 싶고 내 뜻대로만 하고 싶은 그 애기를 인정을 안 해서 그 애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다 버렸다가 또 완전히 하나 돼서 애기 자체가 돼서 막 그 애기는 사랑 안 주면 서러워 그냥 너무 화가 나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사랑만 받고 싶은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는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는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밉다고 밉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아무 때나 아기 쓰며 아무 때나 아기 쓰며 서럽다고 사랑 안 준다고 사랑 안 준다고 미움 쓰고 나와 남을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아기 마음을 인정 못해. 아기 마음을 인정 못해. 남편에게. 자식에게. 도반들에게. 아기 마음만 써서. 응석바지처럼. 나 힘든 것만 이해해달라고. 징징대고. 상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어른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상대 마음은 상대의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아기가 돼요. 아기가 돼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사랑만 받고 싶은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 못하고 이 마음을 인정 못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가해자로 산 것을 가해자로 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아기 마음 인정해서 아기 마음 인정해서 미움도 기꺼이 받는 미움도 기꺼이 받는 어른 마음도 어른 마음도 나라고 인정해서 나라고 인정해서 아기 마음과 아기 마음과 어른 마음을 어른 마음을 같이 쓰겠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아기 마음은 어떨 때 쓰냐면 놀 때 사랑받을 때 엄마 애기야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그리고 자식한테 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어른 마음도 써서 내가 힘들고 애가 힘든 마음 이해해주고 내가 힘든 거 얘기하고 책임지고 할 때 또 엄마 마음도 쓸 수 있는 거지. 미움도 딱 받을 수 있는 게 어른인 거지. 그렇죠? 네. 인정이 되죠? 네. 이제 인정이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 마음을 제대로 썼는지 큰딸 이름이 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 같아요? 싹 버렸어 엄마 마음을. 너무 애기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서럽기만 해. 엄마 할 수 없다고. 그 애기가. 애기가 엄마 안 하겠대. 나 아직 애기거든? 걔가 이래. 나 애기거든. 나 사랑만 받을 거야. 나 엄마 하면 이해해줘야 되잖아. 사랑줘야 돼. 나 싫어. 나 애기야. 이러네. 자, 여보. 여보. 나는 당신의 부인입니다. 이건 아예 속도 안 나와. 어디 부인야? 내가 왜 부인이야? 나 애기인데. 이렇게 나와. 아빠. 나 애기야. 아빠. 다 해줄 거지? 느껴지지, 그치? 그 애기 마음이야. 완전히 남편을 아빠로 올려놓고 난 애기야, 마음이. 근데 고집부리면서 이걸 인정 안 했어, 이제까지. 애기라고. 그러니까 남편 앞에만 쓰면 애기가 올라오는 거야. 인정을 해야 돼. 이렇게 알아야 돼. 나쁘다고 분별하면 이 애기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속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애기로 살지. 인정 안 해. 지금 느껴지지, 그치? 남편 앞에서. 부인 마음 쓰지 못하는 나는 아기입니다. 나는 아기입니다. 사랑만 받고 싶은 아기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이제 알겠지? 아기였어. 애들도 하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싫어. 아기야. 내 딸들 앞에서 엄마 하기 싫은 아기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엄마를 하면 이해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 줘야 하고 남편 사랑도 다 양보해야 되고 하기 싫었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하고 남편 사랑도 다 내가 받고 딸들이 엄마 다 이해해줘야 하는 아기였습니다. 맞잖아, 그치? 아기하고 어른이 싸우면 누가 이해해? 어른이 이해하지.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이해만 받고 싶어. 이거 아기야. 니들이 다 이해해. 이러니까 엄마 하기 싫어. 엄마가 안 나와. 엄마 하면 이해해줘야 된다고 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 난 아기로 사랑만 받고 싶어. 이제 아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 아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아기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이 아기 마음을 올라올 때마다 수치 주니까 내가 아기 짓을 하면서 나는 아기는 싫대 아니라고 그러잖아. 나는 아기 아니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걸? 아기잖아. 네. 완전 아기네요. 이해만 받고 싶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지기 싫고 양보해주기 싫은 아기 마음이 납니다.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을 수치 주고 다 버려서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싶은 사랑만 받고 싶은 똥싸배기 아기가 똥싸배기 아기가 납니다. 납니다. 이 마음을 들킬까 봐 이 마음을 들킬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기 마음 들킬까 봐 아기 마음 들킬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아기를 들켜서 내 아기를 들켜서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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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이 마음 들켜서 이 마음 들켜서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죽을까봐 이렇게 죽을까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할 때마다 두렵지? 엄청 두렵죠? 그 아기 마음 보는 게 두려운 거야. 그 아기가 고집 부리면서 나만 이해받겠다고 뺏는 마음 쓰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만 받고 싶고 사랑만 받고 절대 싶고, 이해해주기 싫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지기 싫고 지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응성만 부리고 싶고 응성만 부리고 싶고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완전 인정은 되지. 인정되지. 네. 아기가 나는 게 완전 인정돼. 자 이제 아기 이 정도 인정했으면 이제 엄마 한번 해볼까? 큰딸 이름이? 엄마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인정돼? 네. 조금 인정되지? 아,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미안해. 미안해. 애기 마음 못 알아차려서? 애기 마음 못 알아차려서. 딸마다 애기하면서? 딸마다 애기하면서.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이제 좀 인정되죠? 이러니까 딸들이 얼마나 무시했어. 우리 아기를 무시했지? 왜 무시해? 다 마음으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할 때는 어른으로 안 보이는 거야. 맨날 이런 애기 마음으로 징징거리면서 사랑달라고 엄마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나 이해해줘 이런 애기니까 딸들이 엄마를 개무시하니까 이게 어디 엄마를 하는데 마음이 애기잖아. 이 엄마 마음을 많이 인정해야 돼. 엄마 마음 인정하려면 엄마 마음 어른 마음이니까 애기 마음 인정해야 돼. 애기 마음을 많이 인정할 때 가해자 두려움 수치가 엄청나가. 그러면서 어른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인정이 돼. 이럴 때 딸들이 굽히고 딸들이 따라오고 딸들을 혼내킬 수 있는 거야. 무서워서 못 혼내켰지. 딸들을 못 혼내키는 건 애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마야. 근데 딸들이 나한테 덤벼 잘못해. 뭐가 두려워? 딱 혼내키지. 못 혼내키는 건 그거 애기가 못 혼내게. 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어른처럼 딱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부인 되나 볼까? 엄마까지는 됐어. 여보. 여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부인이. 납니다. 납니다. 인정 좀 되지? 네. 이제까지. 이제까지. 아기인 줄도 모르고. 아기인 줄도 모르고. 아기 짓하며. 아기 짓하며. 당신의 부인이라고. 당신의 부인이라고. 아내라고. 아내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짜 진짜 당신의 부인을 할게요. 당신의 부인을 할게요. 부인 마음 어른 마음 아기 마음 인정하니까 어른 마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붙어야 되거든. 이 아기도 아기 싫다고 하니까 아기랑 붙는 게 맞는 거지. 아기가 싫으면 쳐다보고 나 사랑해줘 해봐. 아기를 엄마 나 사랑해줘. 어떤 마음 올라와? 그래도 여긴 되게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애기 마음 인정한 거야. 애기로 보이는데 자기 애기를 조금 인정. 만약에 자기 애기를 거부하면 얘가 사랑해줘 이럴 때 아우 씨 저걸 그냥
거부감이 올라와. 아까 저 누구요, 그 거부감 올라온 게 자기 애기를 아직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짬밥이 있다고 또 우리 아기는 이제 인정이 좀 귀여워요. 되는 거야. 귀여워. 오케이. 그러면 계속 풀면 어떻게 되냐면 아, 아기도 귀여운 거구나. 더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배워, 몸이. 그래서 남편한테도 부인 역할 하다 가끔 애교 떨 때 애기짓 해. 그럼 남편이 좋아하지. 여보 밥 먹어. 이렇게 애기짓도 해야 되는데 아기를 해야 상냥해지거든. 이제 알겠네. 상냥해질 거야. 그걸 많이 있으면 알겠지. 조금 이따 요 세션 끝나면 풀어내기 할 거지. 그쵸? 짝지를 붙여줘. 그래갖고 애기를 때로 써줘. 그러면 거부감도 올라오고 귀엽고 애기 썼다가 엄마 썼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애기 쓸 때 한 사람은 엄마 쓰고 한 사람이 또 엄마 쓸 때 엄마 쓰고 또 애기끼리 쓰고 엄마끼리 쓰고 막 이렇게 붙여서 애기 마음 엄마 마음 애기 마음 아빠 마음 아기 마음 어른 마음 요거를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가 쓸 때 내가 거부감이 올라오면 내가 버린 거야. 그 애기 마음 엄마 마음을. 응. 그리고 내가 그게 인정이 되고 이렇게 귀여움 아 인정이 좀 되는 거야. 더 인정하게 되면 두려움도 올라오면서 자기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